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찬송하면서 그걸 다 듣고 또 느끼셨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 비로소 신약에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창립일이요 또 기념 그런 교회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 그러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겼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누가 앞으로 자기들을 도와주며 자신들의 인생은 책임져주며 누가 이끌어주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염려와 근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 보면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보니까 근심하는데 너희에게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왜 유익이냐? 예수님이 떠나가야만이 보혜사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 그럼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 성령이 와서 너희를 너희 곁에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희를 도와준 것보다 더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잘 이끌어주고 인도해줄 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가? 더 좋은 것인가? 여러분 어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은 갈릴리라든가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때? 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더 유익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가르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요셉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고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못 박아가지고 그 흘린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이제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에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보내시겠다고 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지금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처녀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네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하에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처녀가, 남자하고 하룻밤도 안 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천사장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이런 그 태안에, 마리아의 태안에, 처녀의 안에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누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면요,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굉장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좀 총명하지 못한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요 총명해져가지고 아주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원종수 원사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이 암 전문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원래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끝에서 뭐 한 두세 번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대 의대를 가고 미국에 가서도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됐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끝에 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졸업할 때는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여러분, 서울대 의대는 우리가 수능으로 하면 1% 안에 들어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저 밑에 있던 그 아이가 그렇게 총명해져서 이런 일이란. 그 다음에 성령은 뭐라고? 모략과 재능형이라.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운영자들, 관리자들,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요 성령을 받아요. 재능의 영, 이 성령은 재능의 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피아노,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전남대 그 음대를 갈 때, 피아노학과를 갈 때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 성령을 받으니까 얘가 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해가지고
전남대 거기 그래도 거기 가려면 얼마나 여러분 피아노 가려면 어려서부터 쳐야 되고 레슨도 많이 받아야 되고 얼마나 그래. 근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가 어떻게 친 줄 모르는데 가서 치고 와서.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놔둬봐요 좀.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면은 뭘 하든지 이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재능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의 영이라고 했죠. 성령님은 놀라운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아주 형편없이 하고 뭐 열정도 없고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냥 목사나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돼. 제가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삼성 반도체 세계적인 세계에서 거의 탑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몇십 년 동안 이런 기술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런 분야들을 앞설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영이 그 연구원들에게 임하면은 성령은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무한대의 IQ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능력을 주시면요 미국도 여러분 일본도 다 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성령을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받으십시오. 사업하는 분들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요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어떤 분은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은 회사, 제가 회사를 경영해 본 적도 없는데 회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막 법률적인 걸 가지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목사가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떻게 제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상담하고 답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평생을 공부한다 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거 없지만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 거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어떤 법률적인 아주 중요한 것은 가서 어떤 변호사에게 이건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으라. 아니면 어떤 의학적인 그런 게 필요한 거는 의사에 가서 이건 하라.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성령께서 답을 주세요. 이것은 이 요셉의 그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님은 모든 걸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분은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내가 가면서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그것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거기 1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나 내가 가면 너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이 와서 너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너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았다. 나는 죄가 없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해야만 이분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죄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분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아, 저분을 어떻게 전도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아무리 열려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먼저 죄인된 우리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또 다른 목적,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 본,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건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면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늘날 말하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냐?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광야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 길이 없으니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 광야길을 인도해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가겠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길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축복을 예비해 놓은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이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생 자신의 갈 길 이런 걸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 또 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고요?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좀 놔둬봐요. 우리에게 오직 들은 것을 너에게만 장래일을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미래 그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대한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미리 미래에 대해서 알려줘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어떤 일들을 나를 어떤 곳에 쓰시고자 어떤 계획을 하시고 이걸 알고 있어야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미리 알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이런 방향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방황하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요 장래를 알려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사업가로 쓸 거야. 너는 대학을 갈 때 의대를 가. 너는 음악을 전공해. 너는 뭐를 해. 이런 걸 다 알려줘요. 여러분 어디 이번에 제가 금요철에 어떤 우리 고등학생이 왔는데 내 고등학생은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기도했는데 이제 그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가운데 그 학생에게 그러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너는 어떤 그 이 스피치 말을 잘하는 능력을 줘가지고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성령께서 제 이 머릿속에 계속 그게 와요. 뭐 신문방송학과를 갔으면 좋겠다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최성훈 집사님도 여기 와서 찬양 불렀지만은 강진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랑 오시거든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5년? 그 아이들이 중학교 때 왔어요. 중학교 때 아들만 둘인데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대학을 어디 보내라 이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군대를 가라. 그리고 큰아들 너 목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대학에 어디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서 막 공부 잘한 놈을 왜 어디를 보내냐 막 하고 막 둘째 아들은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가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큰아들은 목사가 됐고 이제 둘째 아들도 좋은 그런 지금 공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데 이제 가서 그게 이제 우리 좀 우스운 얘기인데 박성현이 어디 있어요? 성현이 한번 손 들어봐요. 어디 있나? 저 3층에 저기 있구만. 우리 이제 식당에서 지금 그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신영숙 집사님 아들인데 성현이가 대학을 갈 때 무슨 정보 무슨 그 철인가 무슨 이런 컴퓨터 그런 쪽으로 간다고 그러고 저희 이제 기도해 보니까 사회복지를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집 부리고 이제 뭐 요즘 아이들 못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한 학기 공부를 딱 해보고 나더니 자기 엄마한테 그런가 와서 도저히 나 안 맞는다고 이거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집사님이 와서 그래요. 우리 성현이가 공부해 보더니 아 이거 안 맞는다고 목사님 그래. 그럼 당장 때려치워요 그냥. 저는 그러거든요. 절대로 다니다가 뭐 이게 적성에 안 맞는다, 공부가 흥미가 없다,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요, 저는 그런 공부를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 적성에 안 맞는 것을 부모가 너 이걸 가면 취업이 잘 돼, 이거는 어때? 이래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안 좋아하는 것을 취업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직장에 나중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성취감도 없고 일하는 기쁨도 없고 평생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먼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다시 그걸 그만두고 이제 공부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만이 어떻게 돼요? 나의 미래에
이런 것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지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악한 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장래를 알려주셔서 우리를 미리 준비하게 만들고 위험이 다가오면 그것을 알려줘서 우리로 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성령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냐? 때로는 꿈으로 알려주시고요, 환상으로 알려주시고, 음성으로 알려주고, 때로는 성령받은 그런 주의종, 장래 이런 애은의 은사를 가진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어떤 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막 울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오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학생 어머니 오셨는데 너는 기도하니까 금요일 날은 절대 너는 교회 올 사람이 아니대. 그런데 네가 교회 오게 돼. 이거 하나님께서 너를 그래. 절대로 너는 교회를 올 사람이 아닌데 왔다.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그러시죠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말로 자기는 진짜 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교회 왔다. 어떻게 그걸 이 목사가 알아요?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투시 은사가 임했을 때는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아, 저 사람이 뭐한 사람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직업이 뭐고 이것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은사 가져가 주세요. 걷어주세요. 왜? 잘못하면 내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걷어가 주세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제가 그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막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고민하고 있다 이걸 다 말씀하시면서 너에 대한 인생에 이런 계획이 있다 이걸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을 주님이 보내신 목적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그걸 잘 알지 못할 때 누군가 그것을 잘 아는 사람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게 정말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까? 시행착오나 실수를 안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머리 감싸고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님 제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가르쳐달라고 하면 어때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풀리던 일이 풀리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하게 되고 잘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들 어때요? 성령님 이거 사업하는데 이거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거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하죠? 성령님께 물어. 그러면 막 옆에서는 그래.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하고 이걸 하자고 이번 사업은 너무 이 프로젝트는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다 막 그래요.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듯해.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누구만이 아세요?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야 그건 안 돼
저한테 막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 코인 그게 막 비트코인 이런 게 막 이렇게 막 폭등할 때, 아 목사님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그런 거 와서 물어보면 제발 좀 물어보지 마세요. 아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아유 그 집사님 기도하고 알아서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아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주님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투기성이 있는 거 하는 것은 절대 못하게, 투기성이 있는 거는. 네. 그런 걸 투기를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예, 여러분 어디? 굉장히 자기가 힘들어져.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꼭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또 성령께서 오신 것,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제자들이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라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돕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들을 곁에서 돕는 보혜사였어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해 물어봐. 그럼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돕는 분을 보낸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네. 그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이제 나처럼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혜사라고. 보혜사는 어때요? 우리를 돕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내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모든 걸 통달하신 분,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 도와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성령님께 도움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요. 막 자기가 자기 머리 굴리고 있잖아요. 막 고민하고 막 사람에게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러는 거. 그러면 성령님이 어때요? 이야 나에게 좀 물어봐다오. 나에게 물어봐. 나에게 부탁해.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너를 도와주려고 나는 보혜사야. 그런데 왜 네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고 너 왜 그렇게 고민하고 왜 너 그렇게 괴로워하고 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가서 너 그걸 도와달라고 하느냐?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님보다 더 놀라운 분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돕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 믿는 자 안에 계시고
언제 어디에나 무소부지하신 부재하신 그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만 어떤 머리로,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다 실패합니다. 저도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제가 이제 성령 임해가지고 뭘 할 때 성령께 물어보면은 성령이 다 답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걸 성령께 안 물어보고 아 이건 좀 경험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냥 안 물어보고 성령께 그거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그거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 임했을 때 저는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통 사소한 일은 다 자기 자유의지로 결정을 해. 자기 경험이나 지식으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결정해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만 해요. 근데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정말 중요한 일일 때는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할지 일어날 때 기도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기도하고. 근데 사소한 일은 어때? 다 자기가 그냥 자기 의지로 자기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할 때 중요한 것은 다 주님께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다 했죠. 근데 나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령 임하시고 나서는 제가 누구 만나러 가는 거 전화하는 거 뭐 어디 가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것까지 다 훈련을 시켜버려요. 완전히 모든 것을 성령께 물어보도록 하여튼 어떤 사소한 것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 전에는 내가 뭐 이렇게 내 의지로 하고 막 했던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아,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다른 사람들 뭐 성령 받았다기도 그런 사람 없는 것 같던데 너무 당신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왜? 자기 중심에서 이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걸 성령님께 물어보는 사람으로.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그게 배어 있었는데 좀 제가 느슨해져가지고 이제 그 한 20년 되니까 어떤 것은 내가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시행착오를 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 뭐라고요? 우리를 우리 곁에서 돕기 위해서. 근데 이 놀라우신 분 여러분을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신 이분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또 다른 목적은 성령님 오시면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증인이더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라고요? 주의 증인이 되라고. 아멘.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건 뭐냐면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켰지만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범보동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했죠. 근데 그걸 하려면 뭘 받아가지고 가서 하라? 성령 받아가지고 가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 지상명령이 뭡니까? 주님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님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예수가 누구인가 알게 구원받게 하고 또 여러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오. 장래를 알려주시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과 은사 지혜를 주셔서 주님 맡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증인 되라고 성령을 여러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목마르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으며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아주 그걸 실감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목회도 내 능력과 열정과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목회에다 목숨을 걸었지만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98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목회는 쉬워졌고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목마름이 없고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더 이상 갈 길을 몰라 방황치 않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 목마름이 없는 행복한 신앙생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 성령을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 받아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첫째 믿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제 복음을 말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진짜로 정말 이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 성령님을 초청하고 늘 성령님을 인정해드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할 때마다 항상 성령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모르고 그분이 나의 보혜사이시며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지 몇십 년 되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이 성령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 이분은 완벽한 분이에요. 모든 걸 통달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에요. 이분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의 영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우신 이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분께 부탁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나는 너무 힘들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막 너무,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일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뭘 하든지 성령님께 부탁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모든 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행착오 하잖아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안다 가면서도 어때? 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님께 물어보면 꼭 이거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또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여러분한테 자기에게 좋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이 땅에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은 누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이런 모든 걸 합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막 그럽니다. 우리는 성령 뭐 그런 거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어떤 것은 말씀에 나와있죠.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 어떤 거 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아이를 어떤 대학에 보내야 될지, 어떤 학과에 보내야 될지, 내가 서울로 가서 살아야 될지, 아니면 광주로 가야 될지, 목포에 살아야 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안 나와 있어 성경.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자기 생각으로 내가 좀 서울로 가서 사업하면 잘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실패하고 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성령님 저는 이제 아침에 그래요. 성령님 제 마음에 좌정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 내가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 그거 배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불광동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 천막 쳐놓고 하다가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서대문 로타리에다가 부흥회가 아니라고 했다가 여의도로 올 때 교회가 한 몇만 명 되니까 두려웠대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도 교회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자신도 두려웠는데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성령을 의지해서 해라. 성령님. 그래서 조은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갈 때도 어떻게 하냐.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시죠. 저도 여러분 여기 앉아서 뭔지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제 대언의 영으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세요. 제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시죠 이렇게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런 최대의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성령과 동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니까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가르치는 것도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 죽은 송장 뼈다귀들이 어떻게 다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잖아요. 거기 보면 생기와 사방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 했죠. 이 생기란 말이 구약에는 뭐냐면은 르하으라게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우리는 생각할 때 생기가 불어와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성령이 불어와서 들어가니까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다 이런 역사가 성령이 맘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여러분 8장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가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면은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길이 열리고 더 이상 방황치 않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그냥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게서 성령이 떠나간다면 차라리 저는 죽는 게 낫습니다.
성령님의 이런 실제 이런 놀라운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아 이제 성령님이 만약에 떠나간다면 어때? 나는 도저히 목회도 아무것도 나는 삶의 의미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지? 차라리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이는 내 힘으로 되냐 그 능력으로 되냐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지 못하고 그분을 정말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 오늘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다 성령 충만한 받아가지고 돌아가십시오.